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. 이 총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수 위원장이 미국이 지난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으니 하느니 한 번 더 금리를 인할 기회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묻자 그런 주장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답했습니다.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므로 그런 각도에서 봐야 한다면서 통화 정책 방향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묻는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의 질문엔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은 애초 예상했던 2.8%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